그가 일찍이 죄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8장 25절로 28절 말씀으로 진리를 보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진리를 잘 보지를 못하죠. 아볼로 목사님이. 그죠?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말씀에 나타난 계시의 적용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말씀에 나타난 계시의 적용, 진실이 나타나는 빛의 역할, 이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에 가서는 보는 기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진리는 뭐를 상징하느냐? 풍부함을 상징합니다. 시편 86장 15절. 진리가 있어야 풍부하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61장 7절.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연단은 왜 주시느냐? 사랑을 소유하라고. 사랑은 참 입으로 하기는 너무 쉬운데, 몸과 마음과 생활과 환경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활과 환경은 감정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고, 유익이 들어가고, 또내 체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하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진리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진리를 보는 순간, 그죠? 진리는 지금 말하면 처방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배경적으로, 계시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줬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오늘 보면,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근심이 돌았다고 어떻게 되죠? 나갑니다. 미워했다고 어떻게 되죠? 나갑니다. 오해했다고 어떻게 되죠? 나갑니다. 나가는 때는 흔적을 내려놔요. 막 허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생각이 들고.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면 일단 강박합니다. 관계에서 90%는 까먹어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말에는 능력 있고, 능력에는 은혜가 있고, 은혜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율로교라는 말이, 좋게 말하다는 말이 돈이 생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좋게 말하면, 여러분, 좋게 말하는 사람한테 돈을 꿔주겠어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한테 돈을 꿔주겠어요? 그죠? 꾸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좋게 말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한번 소틀리면 영원히 안볼 사람처럼 얘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영혼을 깨끗해지면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교리적으로 보면 주님이 늘 임재해요. 근데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것을 임재라고 그래요. 네? 그분의 통치함. 지식으로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배운 만큼 순종 안 해서. 그죠? 교회에서 여러분 초신자들이 속썩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 묵은 신자들이 그저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은 그 마귀가 거기 점증을 하세요. 정말 안 돼요. 응? 좋게 말할 때 예수님이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응? 좋게 말한다는 건 뭐죠? 안 돼도 좋게 말하면 돼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걸 좋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서 그게 되는 거죠.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과 말과 대화하는 방식을 보면 이분이 축복 있는 사람이다. 축복을 늘 까먹고 있는 사람이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빛으로 옵니다. 진리는. 빛으로. 요한복음 3장 21절. 빛을 담아요. 진리는. 그죠? 회개할 때. 빛이 뭐를 말하는 거죠? 지혜. 지혜. 순종. 이런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진리를 보는 기술. 오늘 보면 진리를 누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성경적인 지식은 오늘 보면 아굴로 목사님이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신앙생활과 말씀 분대는 아볼로와 브루스길라가 훨씬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지난번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물 세례를 받아가지고는 말씀을 풀 수가 없다. 그죠? 세례는 뭐라고 했죠? 씻는 것과 연합 두 종류라고 그랬죠. 물 세례를 받으면 일단 씻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청산됐다고 믿는 것이.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공동체에 소속이 됐습니다. 남전도, 여전도, 구역 이렇게요. 그죠? 세안 교회 이렇게. 그거를 무시하면 이분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에크. 하나님이 지옥을 분리를 시켜줬어요. 분리.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분리할 일과 내가 분리할 일이 따로 있어요. 거룩은 누가 분리해야 돼요? 내가 분리해야 돼요. 아, 이 말 해도 되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교회가 덜 돼 있으면 그 분리를 못해요. 분리를 못하면 깨끗해 오합지졸 돼요? 오합지졸이 돼야 돼요. 깨끗하면 어둠의 권세가 못 들어오지만 오합지졸 되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되죠? 금방금방 들어와요. 상처받을 때 들어와요. 섭섭할 때 들어와요. 게을릴 때 들어와요. 순종하지 않을 때 들어와요. 이해하지 못할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늘 내 머리는 시원하고 상쾌할 때가 부족하죠. 없다는 건 너무 심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지도자 앞에 오면 아픔하고 트름하고 힘들고 머리 내려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구랑 이야기하면 눈이 확 내린다. 왜요? 그분은 그렇게 분별력 없이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에클레사 분리, 그죠? 하나님의 지옥을 일단 분리해줬습니다. 저주를 분리해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순종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할 때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할 때, 아, 이거면 안 돼. 이거면 내가 응답을 늦게 받아.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입교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입교의식. 그 다음에 예적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많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 참 그리스도니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물세례잖아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고 가라지가 되신 분들이 많다라고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지옥 갈 세례받고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나옵니다. 가라지라고 할 거는 다 했는데. 두 번째 성령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사단의 지배를 성령세례는 단회적 사건이라고 그랬죠. 계속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 충만이지. 네? 네. 단회적 사건이고 성령 세례는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여 중생을 경험한 걸 뭐라고 그런다? 성령 세례라고 그런다. 성령 세례. 예화로 들면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내주.
성령 내주는 지속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지속적인 상태. 성령께서 한번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죄지면 회개해라. 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해라. 고백하지 않으면 가서 고백해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괴로워요. 그게 없으면 내가 세례를 잘 받았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라는 게 그게 없으면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서 어떻게 되죠? 가라지를 뽑아주잖아요. 집사님은 요것 때문에 네 개를라고 배웠잖아요. 목자가 잡초를 뽑아주다. 근데 잡초를 건드리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인격적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생활적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뽑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뽑을 수가 없죠. 그냥 그러다가 고난 받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뽑아주세요. 저 잘못하면 뽑아주세요. 제가 치유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고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주의 종이 자신 있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내주. 성령 내주 지금 했죠? 성령께서 한번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 결코 떠나진 않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괴로워요. 아, 내가 주의 종이 상처졌구나. 괴로워요.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주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 내가 좀 이해해 줄 걸, 기다려 줄 걸.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날카로운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그죠? 죄를 안 지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봅니다. 성령 충만. 성령 내주는 지속적인 상태예요. 성령 내주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은 상대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순종 잘하면 성령 충만이 되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냥 내주만 해요. 내주만 해서 내가 성령님을 언제든지 이겨요. 11조? 그거 뭐 비틀어진 게 있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겨요. 성령님은 이겨요. 그런데 언젠가는 꼭 회개하고 넘어가길 원하세요. 회개를 해야 어떻게 되죠? 돈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걸 믿길 바랍니다. 예요. 민수기 18장 21절에는 10의 1조와 헌금은 율법으로 정해져 놨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상금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만 이 땅에서 상금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와요. 민수기 18장 20절은 하나님은 주의 종 기업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성령님이 성령님의 특정 시기에 특별한 감동으로 성도가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막 이때 막 눈물도 나고 회개도 되어지고 막 고백도 되어지고 이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거 4배로 갚는다고도 하고 철두철미한 회개는 4배로 갚는 거예요. 11조 10만 원 때 먹었다. 양심의 가치에 걸리면 40만 원 해야 되는 거예요. 40만 남의 거 훔쳐왔다. 1.5배로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모수금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제목 설교만 듣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뭐 착한 이런 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요. 뭐 부처님 이름으로 하고 마음의 이름으로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용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래요.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예수님에는 다른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상대적이에요. 순종을 잘해. 교회 순종을 잘해. 주의 종의 순종을 상대적이에요. 네? 상대적이고 반복적입니다.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25절에 봅니다. 25절에 보면 물세례만으로는 희미하게 보인다 이랬지. 물세례로만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누구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만 받았다는 바울처럼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만 한줄 읽어놓고 알았지요? 이렇게 만다는 거예요. 네? 성경 한줄 읽, 성경 한줄 읽을 바엔 평신도도 다 읽을 수가 있죠. 지금 나왔으니까. 여기서 진리를 캐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물세례로만 희미하게 보인다. 그래서 주의 도를 배웠지만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배우다 이 말은 카테케오라고 합니다. 카테케오. 카테케오. 고전 헬라어로 가면 위로부터 소리가 나다. 위로라는 말은 이제 성령님의 음성도 되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고전 헬라어로 따져보면 강단 무대에서 윙윙윙윙 소리가 들리면서 배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소리가 나다. 이제 성령으로부터 소리가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써갖고 나오는 것 같고 여러분 설교를 드리면 가슴이 댕댕해져요. 그때그때 따뜻한 비빔밥을 해줘야지. 그죠? 그런 말에서 유래가 돼서 무대에서 가르치고 연설하다. 이런 뜻이. 무대에서 가르치고 연설하다. 그래서 이제 교육, 교훈을 받다.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자세히란 말은 세미한 성령의 감동 듣기인데, 세미한 성령의 감동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자세히는 가르쳤지만, 지식만 가르쳤지, 영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자세히란 말은 아카보리스란, 아카보리스. 참,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분의 뜻.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죠? 성령님. 네? 아카보리스란 말은 아크론이라는 할머니, 증조 할머니 어근에서 유래됐습니다. 증조 할머니 어근에서 유래됐는데 여기서 보면 꼭대기, 끝까지 가장 정확하게 되다. 그러니까 꼭대기도 보고 끝까지도 보고 겉도 보고 속도 보고 그게 자세히라는 거예요. 꼭대기 끝까지 가장 정확하게 보다. 정확하게, 신중하게 잘 보다. 그런데 영적은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담으로 오는 설교 나면 탁! 오는 게 있어요. 네? 오는 게. 근데 오는 게 있는데, 그때 탁! 받아먹으면 응답인데, 준비가 안 되고 성령 충만되지 않으면 그때 받아먹지 못하니까 다음에 가르쳐줘야지 소멸돼 버려. 밥이 따끈따끈한 밥이 며칠 지나면 그것이 뜨거운 밥이 되겠어요? 맛 하나도 없겠어요. 그렇죠. 그때의 감정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세히라는 말이 영적으로 자세한 것은 그 시간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 영적인 것을 대부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이럽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는 최종에게 숨기지를 않아요. 응? 믿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가르쳐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오는 시대가 아니고 주의종을 통해서 오는 시대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출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50명 정도 있으면 좀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봐도 50명 정말 안될것 같다. 걔들 하는 걸 보면 환상두지 영감 지혜로 보면 개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45명으로도 줄였다가 40명으로 줄였다가 30명으로 줄였다가 20명으로 줄였다가 6번 협상을 해요. 그런데도 가봤더니 한 명도 동경호인이. 아, 그래서 모든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 너한테 다 일단 얘기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서 상담에서 주의 종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 안 들으면 저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냥 물질 손해만 괜찮은데 죄송스럽지만 자살마귀가 들어간다. 이럴 때 너무 힘든 거야. 이럴 때. 쉽게 자살마귀라고 그러죠. 자살한다. 이럴 때. 이럴 때. 네? 근데 관계가 멀어지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럼 괴로운 거예요, 죄종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괴로웠겠어요? 괴롭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조카인데. 조카인데. 죄종의 애로를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볼로 같으면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다 지켜준다고 그랬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 지켜줬을까요? 안 지켜줬을까요? 지켜줬지요. 자기가 은 30전에 욕심이 난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지켜주고, 바른 말 해주고, 지도자가 바른 말 해주고 다 해주는데, 들을 만만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의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기 유익한 말만 들어요. 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자기 유익한 말만 듣고 상처받은 말만 앵앵앵앵 거리니까 앞에 좋은 말을 하나도 기억 안 되고 밤새 싸우는 거예요. 어? 그게 끄떡거리는 사람이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다 가르쳐 줬는데 아브라함은 괴로우니까 6번이나 하나님을 붙잡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6번이 아니라 60번도, 600번도 넘어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눈 깜짝이나 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경고해내 눈 깜짝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죽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목매자로 죽었고, 아겔다마로 창자가 터져서 배에 나와가지고 흘러 창자가 배 바깥으로 나오다가 아겔다마야. 30세겔로 그 땅을 샀어. 그리고 거기서 목매자로 죽었어. 예수님이 안 지켜준 게 아니에요. 너 나랑 부딪히는 거 네가 판다. 성찬식 때 지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깜짝하는 거야. 자기 들을 소리만 듣는 거야. 그러니 이 주의 종 가슴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소리 좀 하지 말고. 아멘. 그럼 내 책임은 아니잖아. 여러 번 해주고 중보하고. 응? 이거 달마다 하는 게 기도잖아요. 응?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응답받습니까? 응? 다 죽게 추다해 놓으면 막 죽서놔요. 그냥 그 막간 담아놓은 걸 빵 쳐가지고 다 엎드려 놓으면 목사님 울면서 다시 시작해야 돼. 불러서 얘기하면 대화가 될까 왜 안 될까?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해. 될까요? 안 될까요? 권찬이? 네? 바빠요. 힘들어요. 목사님은 저희 사정을 몰라요. 오늘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겨우면 뭐요? 무슨 일을 때 너에게 다 얘기한다 이거. 아멘. 그렇게 오신다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쎄라쎄라 개쎄라 잘됐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막 즉시 들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또 있어. 그거보다 또. 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냥 손해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익이 남아요. 감정손해. 여러분 손해보지 않아야 하는 게 감정손해, 체면손해, 물질 손해.
요세 가지만 손해보면 축복으로 지름길로 가요. 네? 자, 자세히 봤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 세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체적으로 느낀다. 성령 세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체적으로 느낀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에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부르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이 집회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거듭나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역하고 마귀와 싸우고 그러느냐 해서 데려다가 자세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인격이 훌륭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이지 않으면 인격이라도 훌륭하자. 아멘. 영적이지 못하면 인격이라도 훌륭하면 이렇게 배우잖아요. 자, 담대히 설교했다고 그랬죠? 담대히 설교했지만 정확하게 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담대하다 이 말은 파르레시 아조마이, 파르레시 아조마이, 파르레시 아조마이라는 어근인데 합성어입니다. 파스 플러스 레오. 식역하면 분명히 노골적으로 자신 있게 말하다. 담대하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노골적으로 자신 있게 말하다. 이럴 때 어둠의 권세가 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담대하다는 건 분명히 노골적으로 자신 있게 말해줘야 알아먹지. 둘이 뭉실하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물론 아주 예민한 건 두리뭉실 하겠지만, 그 다음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용기와 두려움 없이 말하다. 이것이 담대예요. 숨김없이 솔직하게 용기와 두려움 없이 말하다. 시험이 들든지 안 들든지 뭐 해야 되니까? 마귀를 쫓아야 자살마귀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손에 딱 부딪히고 빵을 가져갔습니다. 나하고 지금 바구니에다가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빠르게 쳐다보고 그냥 갖다 빵 쳐먹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이틀 만에 자살해요. 같이 예수님 먹고 죽는구나. 예수님 죽었다 하자마자 죽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돈깨를 훔쳐간 가룟입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여러 번. 왜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었지. 은혜 받으려면 들려요, 안 들려요? 은혜 받으면 막 들려요. 어떤 분막 돌연사 한다고 그래. 그때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못 가르쳐줘. 왜못 가르쳐줍니까? 쌩쌩한데 뭐 지금 내가. 예. 쨍쨍하잖아요. 근데 돌연사는 건, 어다가 교통사고 날지, 건물 짓다가 무너질지, 알아요, 몰라요? 자다가 우리 집 지진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를 보는 기술이에요. 얘야, 지금부터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장래를 가르쳐줘야 하는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줘요? 이제 입이 싸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충보기도 하면서, 관계성 회복해서, 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요 인격이 된 사람한테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면 막온 동네 소문 낼까 안 낼까요? 어젯밤에다가 어제 기도하는 데 있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잘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 데려갈지?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래요. 너 나를 믿는다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응? 정말 예수님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그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을 말해야 될지, 예? 불순종을 해야 될지, 막 그렇게 말을 해야 될지, 악을 팍팍 쓰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그 말씀 묵상하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느니라. 열 번 요구도 먹었어도 내가 참으면 저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서로 치고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누구만 유익이에요? 마귀만. 이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래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용기와 두려움 없이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히라는 거예요. 14년 내가 기도하고 담대히 가르쳐주고 왔는데 그거예요 이게. 네?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뭘 보냐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처방해도 오해가 되지 않는 상태면 담대하게 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다 써놨네요. 구체적으로 처방을 해도 오해가 되지 않을 때는 담대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위해서 큰 밀란이 일어나는데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 자,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전부 전체와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르다. 이 담대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동네가 어디죠? 가나안. 신앙이 어디로 되는 거예요? 가나안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설교를 들으면. 그 다음에 구세주의 은혜가 그랬다. 전 인생이, 파스란 말이 전부 전체예요. 전 인생이 구세주의 은혜가 흐르다. 이런 걸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듣고, 자세히 듣고, 그죠? 브루시겔라와 아굴라가 누구의 설교를 자세히 들었어요? 아볼로 목사님 설교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적더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듣고 이 말은 축복의 통로, 판단의 기준을 듣는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오늘 들었으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판단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듣고가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아쿠오. 이 아쿠오라는 말은 기능을 부여받다. 기능을 부여받는 거예요. 은혜의 기능, 순종의 기능, 사랑의 기능, 거룩의 기능, 인내의 기능, 감사의 기능, 이런 걸 받는데, 그 기능이 뭐냐? 영적인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동. 그죠? 가룟 유다가 영적인 감동이 없으니까, 은 30세계에 눈 팔려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못한 거예요. 반성하고 죽은 거지. 후회하고 죽은 거지.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열매가 없는 걸 후회라고 그러고, 회개는 열매가 있는 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네? 열매는 뭐냐?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받아오는 거. 상대방의 좋은 반응. 집사님 참 고백 잘했다. 그래 이제는 깨끗해졌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네, 기능을 부여받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감동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풀어. 그러면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듣고서 집으로 데려다가 다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본문은. 네? 누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데도 아굴라 목사님 이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먼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신앙생활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알았어 이제 그렇게 할게 그러죠. 여러분 못 알아먹는데 그거 얘기해봐야 내 기운만 빠지고 힘만 들고 그 다음에 불순종만 마귀만 상대방에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달래서 덮는 게 나아요. 네? 더 어려움이 있으면 와 이러는 거지. 어려움이 좀 있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야. 그래 나 기도도 많이 해줄게. 그렇죠? 자, 정확하게 풀어 신의 음성을 해석하는 환경 판단을
정확하게 분단하고 그래요. 신의 음성을 해석하는 한정 판단. 아크리데스 테론. 아크리데스 테론. 아크멘이라는 증조 할머니 어근이 소개됐습니다. 증조 할머니 어근. 이걸 문법을 다 직역을 하면 현 시점으로 적용해 주다. 이게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뭐 어쩌고 뭐 예배를 못 드리는데 뭐 회사를 나가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뭐예요? 현 시점으로 적용해 주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떨 건데? 이렇게 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 건데? 시간 없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다. 도대체 권사님의 문제점은 뭐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걸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봐요. 내중심적으로. 그죠? 나는 이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근데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첫째, 말을 좋게 하면 내가 변화돼요. 적어놓으세요. 말을 좋게 하면 내가 변화돼요. 우리 남편 좋으신 분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일단 나쁘게 말해요. 우리 남편 못해? 못해. 아, 못해. 다 말로 다 죽여놨어요. 벌써 죽여놨어요. 죽여놓고 자르려고 그러니까 어디다 맞추느냐는 거예요. 이게. 일단 여러분 말이 99%입니다. 행동이 1%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다. 그 다음에 뾰족한 끝까지 관찰하다. 뾰족한 끝까지 관찰하다. 세미한 부분을 보다. 절정에까지 올라가다.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다. 가장 엄격하게 보다. 자기 감정 넣으면 아 이거 이랬다고 잡아채고 쳐야지. 그렇게면 설교가가 아니에요. 내 감정 충족하기 위해서 막 그럼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런다고 능력이 나갑니까?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다 그 허공의 미알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는데 변화가 안 되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휴대폰에 보면 귀요미 뭐 이런 거 보면요. 어저께 보니까 비둘기가 개를 새우깡을 줘요. 그럼 잘 받아먹어요. 어제 가는 개는 비둘기를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을까요? 잡아먹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공생입니다. 내가 저분을 사랑해주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사랑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여러분 사랑으로 말한 것은 상처가 안 됩니다. 믿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얘기한 것은 상처가 안 되는데 사랑으로 얘기했다고 먼저 상대방 상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반대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좀 고난받으면서 눈물 참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하고 대화할 때가 너무 많아요. 대화의 상대자가 별로 없어. 대화의 상대자가. 왜? 뾰족한 끝까지 가서 엄격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감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막 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되면 아멘 하면 어떡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어떡하죠? 그만다 아멘 합니다. 깨달음도 없이 아멘 하고 뭐 그냥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 아멘이 효과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멘 효과는 내가 기쁨이 있어야 돼.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 되지? 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 되지? 예? 자, 그래서 예, 이 착.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오늘 보니까
아볼로 목사님의 문제점을 뾰족하게 절정으로 가장 엄하게 현실적으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을까 안 가르쳐줬을까요? 가르쳐줬어요. 그 즉시 회개하고 이제 아볼로 목사님은 사역자로 아가야로 가요. 27절에 마지막 연단이 영적인 연단인 줄 믿습니다. 말기 아름없는 연단인 줄 믿습니다. 겸손의 연단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연단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니까지 있게 뭐야? 나 목사야. 너 안수 받았어? 너 모세오경 다 뗐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은 아볼로를 안 썼을 겁니다. 즉시 씁니다. 27절, 20절 다 같이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이제 여기서 회개가 되고 여기서 은사가 입혀져요? 안 입혀져요?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죠. 가만히 펴지는 거예요. 어? 뭐 기도를 5시간씩 5년 이거 안 해도 돼요. 에? 초짜 연단자들인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씩 5년 기도라는 것은 그것만큼 인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인격이. 허반 인격 갖추는 걸 연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 해주면 뭐겠어. 달래준다고 또 그러는데. 에? 그래서 참 영적으로 은사 받으면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걸 이렇게 가면 3일 만에 가고. 응? 왜? 다 목회자가 출하해가지고 다 응답을 받아줬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한테 너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응? 그러면 결국은 누구만 괴로운 거예요? 주의종만 괴롭잖아요. 아무 소리 안고 가서 탁 치던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서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서 막 치든지 다 가르쳐준 거는 왜 가르쳐준 거예요? 야, 내 하나님이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몰라 못 알아먹어 귀신 왔다고 그래요. 눈 뒤집어져 갖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네가 몇 년 목회해봤으니까 다 잘할 거 아니냐 그 속성을 어느 때 홀라고 어느 때 삐지고 어느 때 성질내고 다 할 거 아니냐 데이터를 해서 그렇게 사탕발림을 해서 그렇게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처방이 뾰족하게 내려올 때 좀 순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니라고 잘못되지 좀 말고. 아멘. 응? 아멘. 여러분 아니라고 잘못되면 저는 그냥 기우라고 말어. 서산 말이 그렇다는 게 기우란 소리야. 걱정이 물러가다가 아니라 기우. 맞아 이 소리야. 응? 기어 기어. 그래요. 동료들한테 기어라고 그러지만 우리분들한테 기우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표준말로 그렇습니다. 네? 도. 도를 더 정확하게. 도라는 게 뭐예요? 호도스. 생활방식으로 가다. 도라는 건 습관의 교정전환.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다니는데 유교적으로 다닌 거예요. 네? 안 들키면 잡아떼는데 아주 기술자야. 구단. 응? 아 그렇다는데. 기도냐니까 기도한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안 했대. 예? 하나도 안 했대. 예? 자기 나름대로 뭔가 주의 아버지야, 주의 아버지야, 주의. 물어보니 주의 아버지야만 했대. 예?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 기도와 세무소에 다는 누구죠? 세리 기도, 창기 기도를 비교해 줍니다. 세리 기도는 너무 멋지게 미사일과 참 많이 들어가요. 아니 그분 기도 들어보면 그분이 이 교회를 다 운행하시는 것 같아. 그분 기도를 들어보면 걱정은 자기가 다 오는 것 같아. 그런데 하는 거 보면 하나도 안 해. 그건 세리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주의 정 속색이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 진짜 기도예요. 에? 누가 그런데 주의종 속죄 이런 기도를 하려고 가냐? 그 기도를 감동돼가지고 니도는 불합격, 세리 기도는 합격 그랬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도라는 게 생활방식으로, 예수님의 생활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에? 그래서 습관을 교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 여러분 습관은 순식간에 고쳐져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난의 사건이 없이는
이렇게 잡으면 내가 손해보지. 그죠? 27절에는 이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성령 세례를 27절에 봤는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이제 아가야로 가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격려해요. 왜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대화가 안 돼요.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목회자들끼리도요 침묵회를 못 가요. 대화가 안 돼서. 왜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관철시키지 주님이 원하는 걸 몰라. 어? 저 사람이 아파해서 그 아파하는 사람 중심적으로 하려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또 네?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오늘 격려하다 뭡니까? 격려하다. 그죠? 뭐 됐으니까 격려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프로트레포마이. 프로트레포마이. 프로트레포마이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연애 감정을 주다. 심장이 뜨게 하다. 야, 성령 세례를 받는데 형제들이 격려해 주는데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연애하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잘못 살았어. 성경만 잘. 마태복음 1장, 1장 이거만 읽었지.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성경 50독 했는데 내가 남은 게 뭐가 있어. 어떤 분 성경 400독이 우상이야. 어떤 분 40일 금식도 5번 하는 게 우상이야. 죄 많이 져가지고 40일 금식 5번 하고 죄 하나도 없이 그냥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예?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성령 세례를 받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는데 무슨 감정이 내려와요? 연애 감정을 주다. 순종하는데 연애 감정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기적이 나타날까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기는 기간이 연단이에요. 고난이고. 어? 그분이 계획한 거는 죽더라도 시행해요. 아멘. 죽더라도. 아멘. 어? 회개 안 시키고 쓸 수가 없어요. 회심 안 하고 쓸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하고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왜? 좋게, 죄종이 상당히면 좋게 말해야 되는데, 아이, 그냥 좋게 말하지는 않아요. 돈이 생기다는데 좋게 말하는 게. 그래서 심장이 뜨다. 단단히 마음을 먹게 하다. 아가야로 가서 어떻게 하려고? 영적인 사역 단단히 마음 먹는 거야. 용기를 북돋워 주다. 용기를 갖는 거야. 강건하다. 강력하게 분명한 거야. 그 다음에 영접하다. 아포 데코마이. 아포 데코마이. 아포 플러스 데코마이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아포는 뭐라고 했죠? 분리해놓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하다. 분리해놓고 무조건 받아들이게 하다. 이유도 원인도 시간 없는 것도 물질 없는 것도 사정도 형편도 체면도 상처도 수치도 손해도 불이익도 다 분리를 시키에요. 분리. 아포 스톨로스가 사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과 사도라는 목회자를 어찌 보면 단어를 보면 동등해요. 분리해주는 거. 집사님 요것 때문에 그랬다. 이게 분리를 해주면 깜짝 놀라고 이거 화제를 말해야 되는데 아포스톨로스를 계속 하고 송장이고 허가증이라고 해가지고 다 여러분 송장 주고 허가증을 줘도 주회정이 막상 강단 내려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렇게 송장이 안 가고 허가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허가증을 가지고 갈 때 그냥 가지고 간다. 해군 함대로 가지고 간대요. 해군 함대로 경비 서가지고 마귀 틈 따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분리해서 준다고 그래도 권사님 순종이 돼요 안 돼요? 내 감정에 맺히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기도하다가 할 수 없구나. 그냥 요번에도 좋은 예언이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인데 약속을 믿지 않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십니다. 믿지 않으시면 안 주십니다. 그거를 아르니까 제가 여기서 어떻게 되죠? 더 늙고. 우리 상황이 틀렸지 목사님 늙지만 이제 걱정 안 하기로 했을 때도 덜 늙겠지. 우리 사모님만 좋아해. 네? 네. 왜? 그 심정이 오면요. 왜? 다른
어둠의 권세한테 붙잡혀서 영혼이 탄식하는데 저거 껍데기 하죠. 껍데기만 항변하고 껍데기만 불순종하지 그 영혼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껍데기한테 지배받아요. 영혼이 지금. 그걸 보고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하죠. 불쌍하죠. 그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그런 거 다 분리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안 영접하니까 기대도 안 받고, 불러보내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절나고도 안 되고, 설득을나고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걸린 거예요? 아포라는 분리전치사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랬잖아요. 굶어 죽어도 10에 1조. 다리가 부러져도 새벽 기도, 기도. 주일 성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잖아요. 근데 굶어 죽으면 그 등신이야. 이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다 하나님 아셔. 죽으면서 그냥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만 쏘냐. 그냥 먹자. 죽고자 하는 자는 다 살려줘요. 다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다. 지금 주의종이 얘기하는 거를 지금은 불순종하고 마귀 상태가 보니까 그렇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죽하면 하나님 아니면 날짜까지 잡아주고 기간까지 잡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남 얘기예요. 내 얘기인 줄 알아. 목사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얘기지. 권사님 저번에 좀 제 얘기예요? 저는 다 강남시고 다니잖아요. 이렇게요. 이래봐도. 박근분들이 다 해준다고 그랬고 목사님 마음대로 신다고 그랬고 그래도 여러분 안 믿으니까 영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얼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다. 허락하다. 승인하다. 오른손으로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은혜, 카리스, 매너를 지키는 가운데서 기특한 행동을 하다. 기분이에요. 매너를 지키는 가운데서도 기특한 행동을 하다. 그 기특한 행동이 뭐라고요? 우아함, 매력, 끄는 힘, 은사. 그 다음에 많은 유익을 줬다. 많은 유익을 줬다. 심발로. 심발로라는 말은 소유를 긁어 모아주다. 많은 유익을 줬다. 소유를 긁어서 모아주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이제 성령 세례는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바꾸는 영적 승리입니다. 자존심이란 말은 남을 누르고 자기를 나타내는 예적 경쟁의 승리 행동을 추구하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섬김의 만족과 긍정의 관계 개선으로 감정의 안정감으로 내적 평안을 추구하는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쟁론했지만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설득하는 깨끗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아볼로가 이제. 아볼로가.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죠?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의 말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여러분 주의종의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 무슨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이기다 이 말은 디아카텔 랭코마이. 디아카텔 랭코마이. 지역하면 녹아서 흐르게 하다. 회복시켜 주다. 사이를 괴롭히는 것을 녹아서 흐르게 하다. 사이를 괴롭히는 것을 회복시켜 주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힘있게 이겼다고 그랬죠? 힘있다. 유토노스. 힘있게, 유토노스. 좋게 풀어나가다. 좋게 풀리다. 좋게 넓혀지다. 이것이 힘있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의 중요한 중에요. 중요합니다. 수십 년, 대대손손, 아마 우리 아볼로 목사님은 대대손손 유대인으로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집사님만 또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아멘 하신 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받은 고집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고집이 죄고 고집이 고난이고 고집이 환난입니다. 다 그렇게 다 정해줘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 앞에 기도하시다가 나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